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챗GPT를 이용한 영어 문장 작성 프로토콜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한국어로 된 문장에서 영어로 된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다행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첫 번째 프로토콜이 한국어로 작성된 거를 아수급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구글 번역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번역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아수급에서도 한국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지시어를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구글 번역기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가끔 논문스럽지 않은 문장을 자주 뽑아줘서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궁금하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번에 똑같은 이런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수급에서 한 거죠. 아수급에서 제시한 거죠. 결국 챗GPT죠. 챗GPT 3.5 기반이었죠, 사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아수급이 아니라 구글 번역기를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에 했던 거는 우리가 아수급을 가지고 이 프로토콜대로 proofreader, 그 다음에 edit following, rephrase 이렇게 좀 variation을 줘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일단 아수급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제가 아수급으로 그냥 그대로 translate into English만 했을 때 나오는, 그때 나오는 결과물을 여기 적어보고, 구글 번역기도 그렇게 적어봐서 그냥 그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수급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저기 가서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요 문장 하나하나를 아수급에 썼을 때, Translate into English 지시어를 썼을 때, 그 나오는 아웃풋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 결과물 하나하나씩 해서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 문장을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여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구글 번역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카피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 와서요. 영어에서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영어라니까 이걸 클릭해야 되겠죠. 나왔습니다. 카피를 해서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는 챗GPT 3.5로 했는데, 만약에 챗GPT 4.0 버전을 하면 결과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는 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5가 아니라 4.0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4.0으로 할 때는 이 아수급에서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되죠. 속도는 조금 느리죠. 4.6이니까. 이렇게 결과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챗GPT 4 버전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힘드니까, 지금 문장이 총 5개니까 5개의 문장을 각각 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이 한글로 된 문장이, 결국 보니까 5개의 문장이에요. 그게 5개 문장이고, 각 한글로 된원 문장 밑에 순서대로 이것들을 오려 붙이겠습니다. 그 전에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챗GPT 3.5로 한 경우는 까만색, 구글 번역기는 이 자주색, 챗GPT 4로 한 경우에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문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챗GPT 3.5, 두 번째는 구글 번역기, 세 번째는 챗GPT 4.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문장, 여러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문장을 뽑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버전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폴리에틸렌을 효과적으로 에틸렌을 분해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였다. 챗GPT 3.5 같은 경우에 Design new protein that effectively breaks down polyethylene into ethylene.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도 지금 보면 구글 번역기로 한 것도 보면 new 대신에 novel 그거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ChatGPT 4.0 버전으로 한 거는 좀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베스트 버전이라고 우리 저번 프로토콜들을 했던 거랑 그 완벽히 똑같네요. 그래서 요 경우만 보면 구글 번역기도 나쁘지 않다. 구글 번역기로 돌린 다음에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다시 위로 올라가서 프로토콜대로 그죠? 요 베리에이션을 만들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되니까 구글 번역기도 자, 요첫 문장 하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문장. 이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흔히 발견되는 FKE 단백질의 빛을 흡수하는 GFP를 연결해서 만든 키메라 단백질이다. GPT 3.5에서는 This protein is a chimeric protein that connects FP, which absorbs light to FKE protein found in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구글 번역기에서도 자, 여기까지 프로틴까지는 똑같고 Made by linking GFP, which absorbs light to FKE protein 관사 빠진 거 빼고는 똑같죠? Which is commonly found in E.coli 대신에 풀에서 썼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구글 번역기도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PT 4.0에서 한 거는 is created by linking GFP, which absorbs light. 그이 created라는 게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그냥 원래 표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프로토콜들을 했을 때 제일 낫다고 했던 건데 This protein is chimeric protein that made by linking light. 뭐 대동소이하죠. 예. 자, 그 다음 문장 봤을 때 GPT 3.5에서는 The degradation rate of the protein was measured by mixing 1g, milligram, protein with 1g measured 나왔고, 자, 구글 번역기에서는 The degradation rate was measured by mixing 1g, milligram of this protein degraded FKB with 1g of measuring.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그다음에 GPT 4.0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대동소이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다고 했던 것도 프로틴 A was tested for its degradation rate mixing 1g of it. 뭐 대동소이 합니다. 이 경우도. 자, 그다음에 이 문장, 네 번째 문장. GPT 3.5에서는 The time it takes for initial polymer amount to be reduced by half showed an outstanding performance of 2.5 days under sunlight, which is superior to any reported degradation protein so far.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는 The time it takes for the amount of the initial polymer to be reduced by half is 2.5 days under sunlight, which is far superior to any degraded. 자,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문제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분해 단백질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분해라는 게이 단백질을 꾸미는 말로 명산대 꾸미는 말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를 시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GPT 3.5로 했을 때는 degradation protein이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구글 번역기를 했을 때 여기 이 degraded protein은 단백질 자체가 분해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GPT가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 같은 거에 여기까지는 대동소이하고 which is far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any other reported decomposable protein. 자, 이것도 자 4.0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 decomposable protein 하면 마치 프로틴 자체가 분해가 될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이라고 해서 무조건 3.5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적어도 이 경우를 봐서는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The polymer's initial quantity reduced by half in 2.5 days under sunlight demonstrates superior performance reported degradation protein.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좋다고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문장. 경합기술 가린 상태에서는 분해 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 단백질은 빛이 있어야 작용하는 광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In a state where sunlight is blocked, it can be seen that for catalytic role of FKE, GFP requires light to function as the decomposition reaction hardly proceeds. 그러니까 요거의 포토카탈릭틱 롤은 펑션하기 위해서는 빛을 require 한다. 요게 좀 이미 이상하죠? 요게 원래는 빛이 있어야 작용하는 광촉매 역할을 한다. 라는 뜻인데, 여하튼 이쪽은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 GPT 3.5에서. 구글 번역기에서는, 자, It can be seen that FKEGFB acts as a photocatalytic catalyst that works only in the presence of light as the decomposition reaction hardly proceeds in a state where sunlight is blocked. 요거는 이 구글 번역기가 요거보다 낫네요. 구글 번역기가, 아수거보다 낫다. 이 경우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GPT 4.0을 했을 때, It can be inferred that FKE
X's forecast requires light as the decomposition reaction hardly proceeds when the sunlight is blocked.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제일 좋다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It is nearly negligible photodegradation reaction in the absence of sunlight, suggesting its functionality as a photocatalyst dependent on light.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래서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이 구글 번역기가 좀 완전히 뜻 자체가 잘못된 번역을 해놓는 경우고요. 그런데 또이 경우는 오히려 구글 번역이 GPT 3.5보다는 낫다. 하지만 또 GPT 4.0은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또 생각해야 되냐면은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문장에서 제가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제일 긴 문장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긴 문장을 제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구글 번역기에 가서 이걸 넣으면 이때 나오는 이 문장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 구글 번역 알고리즘도 이제 변할 거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을 내놓겠지만 적어도 이 타임 프레임상에서는 제가 이걸 지금 다시 했는데 이걸 그대로 긁어서 제가 이게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다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완벽히 똑같죠 위에 거랑 그죠? 완벽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구글 번역기 돌린 거랑 지금 돌린 거랑 완벽히 똑같아요. 왜냐면 원 문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챗GPT로 했을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 이 GPT에 와서 새로운 대화 시작해서 Translate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자 이게 저 time it takes for the initial polymer amount to be 이까지는 똑같죠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원래는 아까는 reduced by half인데 이건 be halved죠. 똑같은 말이죠. reduced by half나 halved나 똑같은 뜻이죠. 근데 결과물은 이렇게 완벽히 똑같이 하고 살짝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이 GPT가 워킹하는, 이 작용하는 이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론적이 아니라,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GPT를 트레이닝 시킨 그 방대한 텍스트 상에서의 그 매개 변수에서 제공되는 그 확률이 항상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PT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씩 달라진다. 여기 보면 be reduced by half 대신에 halved. 그 다음에 showed an outstanding performance of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outstanding 여기 관사 없이 outstanding performance, as showed as 2.5 days under sun. 거의 비슷한데 표현이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which is superior to 인데 그냥 superior to any reported degradation and so forth.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GPT의 장점이다. 같은 지시어, 같은 명령어, translate 혹은 translate into English 이런 걸 사용해서도 그 결과물이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GPT가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다 고려하면 그냥 ChatGPT 플랫폼이나 이 아수거 플랫폼 상에서 그냥 이 지시어를 사용해서 다 해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